안녕하세요. 우리는 30년 지기 한마당 박여사예요. 안녕. 지난 시간에 주어라는 걸 했잖아.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동사에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동사 편이야. 자, 비동사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 비동사는 그냥 총칭이고 비동사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거야. 요거 두 개는 과거에 사용되는 거야. 과거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요거 세 개는 현재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거고. 그건 알고 있지? Nope. 이 비동사가 엄마야? 엄마의 다섯 자식이야. 근데 얘는 과거라고 그랬잖아. 얘는 전 남편한테 낳은 자식이야. 전 남편한테 낳은 자식이고, 이건 현 남편한테서 낳은 자식이야. 얘네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입시키는 건 되게 쉬우니까 요 세 마리? 세 명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이 세 명의 뜻은 다 똑같아. 그러면 뭐의 차이로 이거 세 개를 나눴을까? 단수, 복수. 그래. 주어의 인칭,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요걸 쓸까, 요걸 쓸까, 요걸 쓸까를 결정하는 거지. I am. I 다음에 am. 그리고 you 다음엔 you. You are. You are. He 다음엔 is. She 다음에 is. It 다음에 is. 그다음에 we 다음에 we are. 그다음에 they 다음에 they are.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지. 그러면 이 비동사의 도대체 뜻이 뭘까? 무엇이다. 야, 그래도 눈 좀 낮다. 그거 아니야? 아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I am을 해석하라 하면 나는 이렇게 해. 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냐면 이걸 나로 외우기 때문이야. 맞아. 나로 외우니까 그 다음에는 는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주어니까 그 근데 그렇게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게 나는이라고 해야 그 다음에 이다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세 종류만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I am 다음에 명사 오는 거는 그냥 명사 아무거나 생각해봐. 벌. 그래. 그래서 I am a girl. 명사는 보통 개수를 같이 하니까 I am a girl. 그리고 위치는 뭐냐면 보통은 전치사를 많이 해. 위치를 할 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뭐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I am in the kitchen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I am pretty 이런 거야.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쓸 때는 나는 한 소녀 이다가 맞아. 그치, 난 한 소녀이다. 근데 그 이다는 명사가 왔을 때만 이단 거야. 아, 나는 이 명사 이다. 그러니까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팬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I am in the kitchen 하면 나는 키친 안에 있다야. 그러니까 비동사의 두 번째 뜻은 이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비동사의 두 번째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사람이 차 안에 있어요 이거를 내가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 있다니까 난 비동사를 써야 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한국어랑 좀 달라서. 우리가 보통은 I am pretty 하면 한국말로 뭐라 그래? 나는 예쁘다. 근데 봐봐, pretty를 사전에서 찾으면 예쁘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지? 예쁜. 그치, 예쁜이라고 나와. 왜냐면 prett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I am pretty는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는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쁜 상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I am angry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화났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비동사랑 형용사를 합쳐서 화났다, 예쁘다, 뭐 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키 큰 상태야, 나는 화난 상태야, I am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야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제일 까다로워. 왜냐면 이건 한국어로 정확하게 매치가 되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왜냐면 그냥 내가 나는 주어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I called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 왜냐면 M을 왜 붙이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어가 나눠보면 추운 상태다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내가 M을 갖다 붙이고 콜드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 추운 상태이다. 어떠한 위치이다. 어떠하다. 그치. 어떠하다. 이렇게. 그게 비동사의 세 가지 뜻이야. 뜻이라고. 그러면 너가 내 문장을 듣고 그게 1번에 속하는 문장인지 2번, 3번에 속하는 문장인지를 해서 맞춰봐. 우리는 학생들이야. 명사. 학생이야. 이다. 뭐 학생이야. 우리는 We are students. 그치. 학생들이다. 너는 아름다워. You are beautiful. 그러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세 번째. 그치. Beautiful, 아름다운 너의 상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키가 작아. 세 번째. We are 키가 작아. Short, short. 아니야. We are short이야 그냥? Short. 그냥 작다. 키가 작다. 키가 작으니 short야. 아, 길이가 작으니. We are short. 요거 형용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그다음에 그들은 여기에 있어. 위치. They are 여기. Here. 맞아. 엄마는 여자야. 엄마. Mom. Mom is a woman. 맞아. A woman이야. 명사니까 개수를 해야 돼. 그녀는 화장실에 있어. 화장실 위치. 안에 있어. 위치. She is bathroom. 그녀는 bathroom. 그치. In the bathroom 해야 돼. She is bathroom 하는 순간 그녀는 화장실이다. 이다가 되잖아. 그래서 전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구나. 그치. 화장실 안에. 본의 아니게 내가 야 그녀는 화장실이야 라고 욕할 뻔했네. 나 무서워. 봐봐 이거 되게 어려워. 아니야. Nope. 나 무서워. 형용사 이거 상태야. 무서운 상태. I am scared. Scared. I'm scared. 아니면 I'm afraid. I'm scared. I'm afraid.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사람들은 다 무섭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I scared. 나 무섭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 좌는 똑똑해. 스마트. 똑똑한. John is smart. 맞아. John is smart. 마지막. Tom은 선생님이야. Tom is a teacher. 맞아. 그래. 맞아. 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대단한 능력이니까 좀 쓰담쓰담해줘. 칭찬받았어요. 오늘 비동사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박여사가 배우는 내용 계속 따라가시면서 같이 영어 공부하실 분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